이번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 등이 10시간 넘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윤아 기자, 현재 수색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사태가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산사태 현장에선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오늘 오후 시신 두 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한꺼번에 500m가량을 밀고 내려오면서 주택과 식당, 또 공장 등 모두 세 곳을 덮쳤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당국이 600여 명을 동원해 오전부터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쯤 천막동 아래서 식당 주인인 65살 B씨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고, 오후 5시 반쯤엔 주택 아래에서 75살 K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K씨의 아들과 아내는 주택 아래나 인근에 매몰돼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 늦은 시각까지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